여러분 어떻게 살다 가실랍니까? 뭐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실랍니까? 그냥 그럭저럭 대충.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1장에서 북쪽 이스라엘 망했고 남쪽 유다까지 위협받고 위태로울 때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와서 나와 변론하고 너희 죄를 회개하면 추홍과 진홍 같을지라도 용서해 주마 했던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은 높은 은혜의 봉우리에 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령한 지도자였던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였던지, 700년 후에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도달할 것을 보고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장면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날, 또는 말일, 또는 여호와의 날, 이거 전부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도 있고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뇌에 핏줄만 하나 잘못 터져도 죽습니다. 이건 개인적 종말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주적 종말론인데,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에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는 자가 본문 말씀처럼 되고야 만다는 겁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유다에게 임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 타락했고 이방 풍속을 따랐고 하나님을 변절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1차적 심판이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모든 메시아 시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강절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일부러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절기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리즈로 가면 맞게끔 돼 있어요. 오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는 이사야의 예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곧 있으면 성탄절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심판의 주님도 오셔야 되지만,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이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높이 들고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되었나요? 오늘 2부 찬양 대원 중에 오창근 집사를 칭찬하면서 박수 쳐주라고 그랬어요. 하고 나니까 다른 집사님도 있더라고요. 오창근 집사님은 수지 살면서 장로보다도 새벽 기도를 잘하고 권사보다도 새벽 기도를 잘하고 안수 집사보다도 잘하고 변함없이 아주 단정한 복장을 하고 수지에서 새벽 기도 여기 왔다가 직장 가는 길도 아니고 그는 다시 분당으로 출근을 해요. 부교역자들도 새벽 기도를 빠지는데 그는 변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 안수집사 돼야 된다네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집사 대상 물망에 올려놓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갖는다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구약의 아스왕 당시에 벌써 그날을 소망하며 대비하라고 예언을 했어요. 말일에라는 말은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는 날의 뜻입니다. 모든 날의 마지막, 내 인생 수완의 마지막 날, 이 우주의 마지막 날, 모든 것의 마지막 타임이에요. 난 이상하게 오늘 꿈속에서도 그렇게 영롱하게 은혜 받고 났더니 기도가 영이 얼마나 맑은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못난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필요할 때 기꺼이 쓰임받는 그런 도구 삼아주세요. 내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먼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섰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전에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위에 굳게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되면, 이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온 교회, 온 성도가 세상의 온갖 핍박을 견뎌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소망의 비전,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또 만민들이 모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은 메시아의 교훈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권모와 술수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만연한 이 세상,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가 세워지는 이런 나라, 그 결과 참 기쁨과 평강이 개인과 개인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하는 평안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혈통이나 민족도 없습니다. 빈부나 노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너희가 난리에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져서 누구나 다 듣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각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 나라,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으로 나와 구원의 시온산에 오르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온 세상 만민이 생명의 말씀을 쫓아 마치 강물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모여들듯이
그렇게 메시아를 향하여 모여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청산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법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이 땅에 전쟁과 분란이 사라지며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희와 감격과 감동의 날이 그날이지만 우상 숭배한 자들은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 선결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진리보다는 사악한 풍속을 쫓는 게 우상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사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유일신으로 삼고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과 강대국 아수르 그리고 아람 나라 또 바벨론 이 동쪽 동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악한 우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였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가증한 인지를 5절로 8절에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문화를 배격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여호와의 빛 곧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만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거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라. 물질적 풍요를 최고로 여기며 교만이 행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장에서 군사력과 많은 물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어야 구제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필요하되 거기에 심취하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8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자연히 목에 힘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행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의 최대 속담은 인간에게 최대 위험은 성공했을 때 오는 것이다. 실패했을 때는 위험이 오지 않아요. 성공해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음에도 지가 하나님인 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박탈해버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이 못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악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거기에는 은혜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물질을 중심에 둔다든지 명예를 중심에 둔다든지 세상 것들을 중심에 두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해도 죄요, 우상이에요. 제가 못나고 부족한 목사지만 인간 의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돼요. 나도 사람인지라 사람 의식하게 돼요. 장로, 권사, 집사들 인상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살펴볼 수도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기분에 제가 좌우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고 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니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유한적이고 호흡이 멈추면 곧 죽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로 21절에도 결국 그날이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두려워서 숨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19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숨을 곳을 찾게 될 겁니다. 무섭고 떨려서 감히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떨려서. 결국 이사야의 경고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에 불신자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신자들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우리는 환희에 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그날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라,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지만 더 무서운 건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악한 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감각없이 뻔뻔하게 사는 인생들, 이게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걸 곡해서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어디 성경에 회개 없는데 은혜가 있고 회개 없는데 용서가 있습니까? 성경을 곡해하고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덮어놓는 게 사랑입니까? 은혜입니까? 공범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길러내야 합니다. 자꾸 믿음을 길러내야 돼요. 내가 2부 때만 박수치라 했는데 3부 때도 우리 강희준 집사님 저기 앉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한번 좀 쳐봐요. 박수, 박수.
강희준 집사님도 서울서 내려와서 CEO로 이제 회사의 사장으로 있지만 선해가 떴으면 그냥 절기신자였어요. 부인이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오면 그때 한번 오고 부활절 되면 그때는 한번 왔다 가지고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한번 교회를 딱 등록하고 발디더니 새벽 거들을 그렇게 정장을 딱 하고 목사는 정장 안 할 때가 많은데 정장을 꼬박꼬박 새벽 기도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평신도 서리집사도 저 정도인데 명색이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도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또 말이 많아요. 기도를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걸 안 하니까 여기 잔뜩 쌓여가지고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기도하는 사람 말도 없어요. 그만큼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여자는 하루에 3만 단어를 쓰고 뭐 남자는 뭐 2만 5천 단어 쓴다는데 예, 남자는 말 조금 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여자는 그걸 못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기도할 때 다 쏟아나면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쓸데없는 아니 좋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은 뭐 받아주시고 그런데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근데 그래 간주할 테니까 알아서 해요. 칭찬할 사람 많아요. 야, 일어나봐. 정광훈 집사님. 정광훈 일어나라고. 이 남자도 이거 안수집사 시켜야 될 남자야. 이게. 전에 자기가 부산에서 와가지고, 아이고, 김준영 집사가 최연소 안수집사 됐다 소리를 듣더니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그때 진짜 나도 안수집사 되는 건데 늦어서 못했다는데 이제 때가 바야흐로 이제 오고 있어. 새벽에 꼭 새벽 기도 왔다가 삼성 연구원으로 해도 얼마나 착하니. 그것도 박수 한번 해줘, 그냥. 앉아요. 오늘 찔리는 인간들 많을 거다. 내가 꿈속에서까지도 이 원고를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걸 얼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 이런 설교 들고 은혜가 안 되는 건 목석이지요. 만석이 아니고 목석이지. 목석.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괴로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할 기회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니 철저히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이 언제 오래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단장된 신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아름다운 신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흐르는 복음의 큰 강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고난과 핍박과 수고를 감당한 성도에게 환희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